청주시와 법원이 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3차 개고장으로 최후 통첩을 한뒤석달 만에 칼을 빼든 건데요. 병원 직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집행 절차는 5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동원된 경찰과 법원 집행화실 관계자를 병원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집행관 관계자와 병원 직원 사이 거친 고성이 오가고 장례식장 앞에선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막는 양측의 거친 몸싸움도 이어집니다. 청주시와 청주지법이 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에 대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4일 오전 8시쯤. 병원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작업이 한때 늦춰지기도 했지만 주차장은 기둥을 세운 뒤 쇠사슬로 봉쇄했고 정문은 철제벽으로 완전히 막히는 등 강제 집행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이승훈, 한범덕, 이범석 세 분에 이르기까지 서로 병원에 대한 특혜라고만 주장하였습니다. 전임 시장이 무언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10년간 청주시 공무원과 청주시장들이 청주병원에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하지만 장례식장에 대한 집행은 중단됐습니다. 집행하실 작업자들과 경찰이 병원 본관을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를 눈치챈 직원들이 차단막을 뚫고 진입하면서 안전사고를 우려한 집행관실이 중단시킨 겁니다. 법원은 다시 일정을 잡아 장례식장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하 1층을 강제 집행을 진행했으나 채무자 측에서 강력히 저항을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할 경우 부상 등 우려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청주병원 강제 집행은 큰 부상자 없이 5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지만 향후 재집행 과정에서 추가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